아, 웃으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 네. 노아님 보러 오는데 뭐 그 정도가. 아예 웃어.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있잖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이 옷차림이. 공수님이 오셨는데 옷이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싼 거예요. 노아님 하나 선물해드려요. 같이 연주하고 회랑 초밥이랑 있는데 또 가볍게 와인 한 잔. 전 한 잔 먹으면 좀 이렇게 가는 스타일인데. 아, 알쓰구나. 아, 네. 와, 여자 하시다 진짜. 근데 술자리나 이제 술 대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특히 19금 되게 좋아하고요. 19금? 네, 굉장히 좋아해요, 19금. 아, 그러면은 지금 바로 19금 전환을 하겠습니다. 라켓에서 얘기 많이는 안 했는데 굉장히 편하네. 나는 그날 딱 느꼈어요. 나랑 통할 수 있겠다. 딱 보기엔 너무 여신 느낌이 강해서 그래요, 노아님이. 그게 진짜로 좀. 아프리카 TV 최초야. 바이올린이랑 첼로랑 같이 방송을 하는 거는. 진짜 하고 싶었어. 네. 저 자주 와도 되죠? 그냥 계셔도 돼요. 나 여기서 살고 싶어. 한니는 근데 진짜 공주 하셔. 제가 연주하러 다닐 때 입는 옷들이 이렇게 몇 개가 정해져 있거든요. 약간 그 바비 인형 드레스룸처럼 돼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키가 작다 보니까 노아님이 더 큰 것 같아요. 58. 완전 큰 거예요. 키 크다는 얘기를 들었어. 예쁜 노아님이랑 한다고 내가 얼마나 긴장을 했었는데 진짜 옆에서 정말 오징어 될까봐. 그런 일은 없었다. 그 전날에 경락 가고 막 그랬는데 우리 마스크 꼈다는. 우리 이쯤에서 연주 한번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편지라는 곡을 제일 먼저 선물로 해드리고 싶어요. 편지? 나는 그날 편지라는 곡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방에서도 몇 번 연주를 했었어요. 김강성님의 김강진. 김강진? 75% 맞았어. 난 여지껏 김강석인 줄 알았죠. 되게 잘 벌리지. 아니. 언제 먹었어? 연주를 하니까 안 먹어도 진짜 배가 고프다. 연주를 했더니 배가 고픈 나는. 언니처럼 간절하지 않았구나. 나 하루에 40곡씩. 거의 30몇 곡씩. 악기방인데 연주 안 하면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저번 방송 연주 한 곡 했어. 방송 1년 넘게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야? 제일 힘들었던 거? 나는 처음에 그게 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게 되게 오던 분이 안 오잖아? 고정 시청자가 꼭 내 진짜 지인이나 뭐가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 내가. 그거에 막 상처받고. 이제는 이제 아프리카의 생리를 이제는 아는데 그치? 그때는 정말로 나만 보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지. 충격 때문에 울고 그랬다니까 처음에. 내가 뭐 잘못했나? 오늘 연주가 거지 같았나? 나중에는 베스트 BJ 되고 질찻. 순위나 이런 것들이 공개돼 있다 보니까 한번 올라갔다가는 내려가기가 싫은 거지 이제. 그리고 시청자 수. 내 뒤에서 나 이렇게 해주시던 분들이 다 한 번에 이제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 아, 그것도 힘들었겠다. 나 그냥 방송하지 말라는 건가? 보라 같은 거 보면 비하하는 거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내 방송이 더 볼거리도 있고 들을 거리도 있고 더 건전한데 왜 내 방송은 인기가 없고 건전해서. 답이 나네. 건전해서. 시원시원하다. 근데 속상했었어. 음방이야말로 여러분 노래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정말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방인데 왜 이런 방들은 노출이 안 되고. 노출을 안 해서.
근데 메리아스 입고 있었다? 열심히 연주하고 이래도요. 생일날인가? 파격적으로 입는 날. 아래 보고서 말하면 이제 메아리 칠 것 같은 그런 날 있잖아요. 250명 이러고 들어올 때 있었어. 나 같은 경우는 방송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을 지나가다 보니 없는 걸 바라면 불행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막 방송 시청자 왜 이렇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텐션 바로 다운되기 때문에 오늘 와주는 이분들을 보고 있어야지 안 오는 놈들 내가 봐서 내가 그래. 그게 안 돼, 너야. 와준 사람들 앞에다 놓고서 안 오는 사람들 뭘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 맞아. 내가 그러고 있어. 되게 좀 온 분들한테 미안하잖아. 그래도 그런 게 있다? BJ로서 친해지고 오래오래 갔으면 참 좋겠는데 노아가 첼로도 잘하지? 얼굴 내보지? 마음 편하게 하셔야 이도 막 이렇게 소개를 했다가도 이러다가 노아 방으로 날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니까. 나만 봐주는 우리 열혈들이 옮기는 거 아니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죠. 그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안 갈 사람은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나랑 합방하지 않았어도 이 좁은 아프리카에서 내가 방송 안 한 날에 다른 사람 보고서 그 방 갈 가능성은 늘 있단 말이야. 굳이 뭐 내가 가까이 해서 뺏겼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모르게 빼앗긴 사람도 많을 거야. 사실은 그거는 선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나 봐주는 사람 와 있는 사람이 내 거야. 신청곡 안 해도 삐지고 신청곡 안 해도 삐져? 나한테 관심이 없는 또 부금으로 신청하잖아. 연주는 안 듣고 싶고 부금이 듣고 싶어. 약간 그거는 언니가 방송 키면은 그 감정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 언니 혹시 약간 오빠 오늘 우리 뭐 먹어? 뭐 먹을까? 미리 생각 안 했어? 아니 물어보려고 그랬지. 돈가스 먹을래? 돈가스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그럼 김밥 먹을래? 나한테 돈 할게요? 근데 방송이 지루할 틈은 없겠다. 맨날 화내다가 웃다가 놀다가 감정 기복이 심하네. 나도 좀 약간 애교를 좀 부릴 수 없는 성격이었으면 참 우리 시청자분한테 좋았을 텐데. 아니 애교 부리는 것도 살짝 있던데. 나는 이죽거리는 거 좋아해. 아 우리 여러분들 진짜 너무 이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친구 안 생기지 막 이런 거. 이별이요? 근데 여자친구가 없으시잖아요. 여자친구? 네가?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얼굴을 능가할 정도의 단점이 있는 거구나. 와 그 얼굴이 소용이 없을 정도로 단점이 크단 말이야? 정말 놀랍다. 얼마나 뭐가 부족하길래 그런 거지? 아니 의심받기 싫으면 잘생기질 말든가. 근데 이게 애교 같은데? 남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짓궂게 놀아. 이제 언니도 근데 막 19금 되게 좋아한다 하니까 나는 근데 좀 필터링이 안 돼. 그게 인방이지. 내일 우리 공연이 또 있거든. 팀 이름은 섹시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성인용품점이 나와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아 거기 가가지고 살 거 바이브레이터밖에 없어. 이제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심의가 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아니 뭐 그냥 본 걸 얘기한 거잖아. 무슨 뭐 쓰고 난 다음에 후기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네. 어쩌다가 이제 69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 69년 하는데 막 이제 이런 식의 나 이거 그럼 놀랬어요. 그래? 아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 아프지. 일단 와인을 가져오고 19금을 걸려. 네. 와인 가지고 와. 와 와인 잠바. 언니 고마워요. 땡큐. 나 진짜 처음에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서 내 클래식 안 하려고 그래. 난 너무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단 말이야. 다들 맞아. 괜찮다 모른다 해도 내가 아니까 싫고 자존심 상해. 근데 지금 이 즉석 신청곡들 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어. 내 성격이 많이 유유해지고 별로면 다시 하면 되지. 그럼 이번엔 피아노로 다시 해줄게. 바이올린이 별로였으면은 피아노로 다시 해줄게. 바이올린으로 다시 해줄게. 이제 그렇게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 이제 지푸르 나가 떨어지겠지. 약간 이런 쉽단 이렇게 빨리 취한다고? 중간에 뭐가 좀 통편집이 된 것 같은데? 언니 근데 지금 우아하게 마신다. 와인이 잘 어울리네. 나는 이즈백이 잘 어울리는데. 오늘의 TMI 한이는 문 열고 싼데 또 싼다. 나 문 열어놓고 싸고 공중화장실에서 문 열어놓고 공중화장실에서? 무서워. 그거는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더 무섭지 않을까? 아니 그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격할 사람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생각해봐. 아니 몰라. 화장실 무서워. 화장실 귀신. 화장실 귀신이 머리카락 다 세면 그리고 잡아먹으면 되잖아. 머리숱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걱정해? 누가 들으면 몇 개가 안 남았는 줄 알겠네. 노아가 다 먹어? 난 저거 혼자 다 마셔야 지금 언니 텐션데. 여자는 있잖아 노아야. 남자랑 앞에서는 애교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좀 뭔가 해제를 해줘야 된다니까. 자기가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지 남자들이 들어오지. 철벽녀야. 너도 받아줄 것 같고 나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여자인데 막상 그때 이제 딱 철벽 치면 되거든. 아 막상 들어오려고 할 때? 막상 들어오려고 할 때 고르면 되는 거잖아. 여지를 다 줘야 돼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는
기분 개같겠다. 죄송합니다. 술 취했나봐요. 나중에 그러다가 등에 칼 맞는 날 오지 않아? 그럴 수도 있다. 어떻게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좋아한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나는 그래. 이렇게 다 같이 만났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특별하게 돼야지. 티를 내줘야지 알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알게?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왜 그럴 때 남자의 마음도 넓어진단다. 근데 안 넘어올 수가 있겠어? 노아 정도면? 근데 나는 이건 거야. 노아가 예쁜데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대시를 안 한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너를 정말로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지금은 있는데 없는데. 있겠냐? 이겼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안 생겨도 휴방할 거라고. 속았을까? 진짜 남친이 생기는 건 어때? 왜냐면 많이 만나야 되고 진짜 아름다운 나이대고 요새 젊어서 나중에 다리 아파서 남자랑 어디 놀러 갈래도 뭐 아 오빠 나 관절약 좀 먹고 막 이렇게 될 정도까지 가면 안 되잖아. 커플 내시경 찍으러 가시네. 동네 한의원 탐방. 너무 속상해. 남자도 만나보고 좀 막 그랬으면 좋겠다. 막 편하게. 아니 방송에서 찾으세요. 열흘 중에서 우선. 없어요 전혀? 우리 방에 이런 말이 있어. 고백하면 블랙이야. 나는 좀 이렇게 막 커플 되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 되게 좋아해. 알아서 하겠지. 악성. 노아님 왜 결혼 안 하세요? 노아님 왜 남자친구 안 사귀어?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BJ 걱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지. 날 볼 때마다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안 해. 어머 어지럽고 좋네요. 와 와인 한 잔 마시고 너무 좋아 된다고? 이런 느낌. 한 잔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안 줄어요. 와 약간 레골라스 화살통 같은데? Yes, thank you. 감사합니다. 옆집판이랍니다. 근데 노래 너무 잘한다. 목소리가 되게 매력있어. 아 아니야. 아 잠깐만. 이런 끼를 배워줘. 그러니까 말이야. 언니 나 가르쳐줘봐. 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끼가 철철 넘치는데? 안 가르쳐준답니다. 아 나 잉크가 버릇이야 잉크. 마그네슘 부족해서 나오는 거래. 누나 영양제 잘 챙겨 먹어서 마그네슘 아직 있어. 이런 말을 해도 귀엽잖아. 마그네슘이라는 말이 귀엽습니까? 해봐봐 귀여. 마그네슘을 많이 먹어서 괜찮습니다. 아 병아리송 한번 도전. 아 병아리송. 노아의 병아리송 한번.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이저 한턱 좀 봐 한턱 꺾이요 병아리 뛰어. 자 해보자 시작. 저기 칠면조 좀 봐 칠면조 뚜. 칠면조 뚜뚜 수도 꼬꼬꼬 잘하고 있어. 꼬끼요 병아리 삐삐. 자 이제 보여주자 병아리 데모의 모습을. 겁나 막 사다꼬 같은 느낌으로 돌아온 거야. 하늘 품고. 코딱지 파서 죄송합니다. 안 떨어뜨렸어. 코딱지 파서 째려보잖아. 아니 안 봤어. 안 묻어. 뚜뚜뚜 수다 꼬꼬꼬 수다 꼬끼요 병아리 삐삐요 병아리 깨. 경기 미친 개. 이게 정말 싫어. 누가 미션 걸어주세요. 우리 방은 그런 거 안 먹혀. 우리 방은 연주로 미션 안 건다. 아 진짜로? 내가 부담스러워해서 미션. 아, 이런 게 나는 진짜 부담스러워. 제로투 막 어떤 건지 보여줘. 제로투? 보여줄 수 있어? 그림이랑 많이 다른데? 노아 일어나봐. 언니 믿고 해봐. 봐. 변화가 시작된다. 노아가 일어났다. 내 몸에 칼이 들어. 듣고 있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은 노래를 여기서도 듣네요. 내가 제로투를 했어 여러분들. 저희 리액션 추천하면 혼나는 아차차. 요즘에 제로투가 유행을 하던. 그거 어떻게 보셨죠? 제로투 여자 있죠?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응. 앞으로 내려오게 하고 팔 이렇게. 어머! 그기 지배가 여기 있네요! 언니 근데 아직도 한 잔째야? 난 이제 술을 다 먹은 것 같아. 왜 저건 안 줄어요? 언니 싫어 그래서? 아니 이바카 먹고 취했잖아. 줄질 않아. 성경에 비슷한 기적 같은 거 나온다? 내년에 만나도 이거 마시고 있을 것 같아. 저 나 진짜 아 재밌었다 진짜.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딱 해드리고 그리고 딱 헤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좋아.
오늘 너무 즐거운 합방이었고요. 내가 진짜로 정말 해보고 싶었던 분하고 더 많은 음악 활동을 약속하고 가게 되는 자리가 돼서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음악방송 악기방송에 좀 순기능을 한 날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진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